안녕하세요. 작곡가 온철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가 작곡한 현대음악 아리랑 판타지의 리허설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음악은 작곡가와 연주자가 직접 리허설 현장에서 음악을 완성해 가기도 하죠. 작곡가와 연주자가 만나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은 더욱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목관 오중주를 위한 아리랑 판타지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진도, 경기, 밀양 아리랑을 한 곡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곡입니다. 크게 AB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A에는 경쾌한 진도 아리랑, B에는 반대로 서정적인 경기 아리랑, 그리고 서주와 후주에는 또 다른 경쾌한 색깔을 갖고 있는 밀양 아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클래식 연주자들, 특히 외국 연주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음악을 보다 더 친숙하게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도 담고 있었죠. 저의 첫 목관 오중주 작품인 만큼 각 목관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매력을 좀 끌어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플룻, 그리고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우보, 그리고 경쾌하면서도 이렇게 둥근 클라리넷, 아무래도 따뜻하게 감싸주면서 제일 호소력이 짙은 홀은, 그리고 제일 저음이라는 기둥을 담당하면서 애잔한 음색을 지닌 바순, 곡 전반적으로 악기들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대금처럼 해야 되는데 대금 같아요? 조금 더 공기 소리를 넣어주시면 대금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소리는 바람 소리를 많이 내서 국악기의 느낌을 내는데 전체적인 소리도 다 그런 사운드를 생각하고 쓴 건지. 아닙니다. 처음 부분에만 조금 인트로덕션처럼 대금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저는 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거고, 그거 이후에는 좀 원래대로 플룻 소리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룻은 대금을 했고 애드립을 했는데 그다음 바순이 나오는 거는 그것도 그냥 자유롭게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템포 어디 안에서 말씀이시죠? 그건 좀 자유롭게 맞습니다. 네네. 자유롭게. 표현하시고 사인을 주고 받으신 다음에 나가는 지금처럼? 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어떻게 보면 플룻이 시작하신 다음에 클라리넷 따다다단 하고 바순이 그것을 이어받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해봤거든요. 네. 더 느리게 해야 될까요? 처음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유롭게 약간 그 산속에서 이렇게 물소리 나면서 그새 지저귀는 소리에 약간 몸을 이렇게 맡기는 듯한 느낌 아시잖아요. 네. 무라일체의 느낌을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대금하면은 조금 어택이 강한 것 같거든요. 좀 날카롭고 빠밤, 빠밤 이런 거를 네. 좀 액센트를 좀더 내주시면은 뭔가 자연의 소리가 좀더 느껴지지 않을까. 저 팔마디에 그 호르몬 그 튜이브 그거 돼 있는 거 그게 그냥 포르테로 해야 약간 그렇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른의 그 치고 나가는 그 금관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그거를 혼자 돋보이게끔 딱 해주시면은 또 뭔가 액센트 이 곡을 확 이렇게 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여기가 같이 맞추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알레르 콘스프레토가 갑자기 120템포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한마디 전에 좀 많이 좀 땡겨져 있으면 아칠란도가 좋죠. 그게 좀더 들어가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리허설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 아체를 확 그 마치 그 비행기 이륙하는 것처럼 더 급발진하는 거를 저는 상상을 했고요. 알레그로 콘스프리트도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게 좀 시원하지 않을까. 네. 아까 우리 템포보다 좀 빠른데 앞으로 갈 텐데. 그 고개 한번 템포만 먼저 잡아보고 할까요, 그러면? 템포는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게 빠른 만큼 조금 더 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뒤로 눕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뭔가 딱 편한 템포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보다 더 네, 앞으로 쏟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빠른 네, 지금 템포를 유지한 채 조금 뒤로 눕는 덤빈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쏟아져 가지 않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쭉 해서 넘어가 볼까요? 하는데 다람 하는 그 타임이 안 맞으면 내가 다밤 이게 어디 바순을 맞춰야 될지 오보를 맞춰야 될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애매해. 그 마디가 4분의 3박자의 네. 두 번째 마디. 네. 아 들어갈 때 아리랑 들어갈 때. 람밤 이게 움직이는 그, 화성이 바뀌는데 네. 그게 사실은 바순이랑 맞춰주시면 네. 바순은 오보에 네. 오보에는 멜로디 있고 뭔가 바순이랑 딱 그 뭔가 텐션이 있고 나서 해결되는 그런 거죠. 네. 저는 사실 여기는 그렇게 계속 긴장의 연속의 약간 그 화음이어서 네. 사실은 그걸 또 의도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거를 여기서 보여주다가 또 나중에 후반에 60, 7, 8, 9, 10, 70마디에는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70마디에서 네. 좀 불안한 여기서 약간 그 즐기는 인터벌을 조금 여유롭게 새롭게 멜로디 시작해도 되겠네요. 네네. 아주 끝날 느낌에서. 네네네. 스트라빈스키 좋아해요? 아 이때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네 이때 사실 그 바순 친구가 있었는데 이 곡이 되게 불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곡을 좋아하는데 또 듣고 싶어가지고 육안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네. 썼는데 네, 이거를 굳이 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그게 또 제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써야 돼. 근데 한번 4분의 3박자? 그것만 한 번만 좀 모데라토 에스프레시보부터 다시 한번 네. 들어가보자.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알레고로 콘시프리토 지금 우리 끝난 그 한마디 있잖아요. 4분의 2박자 맞은 소리를 더 디야 그거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 리타르단도 해서 그다음에 그 마지막 코드로 들어가는 맞아요. 코드 바뀌는 타이밍이 힘들어.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좀 그쪽에서 뭐 글라나 뭐 바순이나 누가 한 사람이 확실히 사인을 좀 네,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사실 84마디부터 따이야 이게 사실 클라리넷 그리고 호른 플루트 이렇게 해서가지고 이렇게 뭐 대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바순 선생님께서 장식을 해주시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나와주시면은. 랩소디 블루 같은 거신, 그런 맞습니다. 거신에서 한다면은 네. 그 전체 쭉 올라가는 거는 이제 땀 이게 하는 쪽은 그걸 몰라가지고 저는 띠 이거 얘기했습니다. 글리산도로 티를 내야 됩니다. 이거 나 글리산도 중이야. 처음부터 올라가는 얘기죠. 꿈을 펼친 거지. 이게 움직이면은 이게 가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가만히 하고 있으니까 그... 아 선생님은 해결을 안 하시고 아니 내가 해결을 하는데 그 템포가 올라간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둘, 셋, 얍 이렇게 맞춰주면 그 안에 내가 딱 이렇게 맞출게 우리가 내 아이디어인데 103마디 한 박자 전에 뿡 누를 때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박자에 네. 거기서 조금 우리가 기다려주다가 얍 들어가는 순간에 같이 근데 그건 맞추기가 그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박자 안에 해야 되니까 하나, 둘, 빡,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안에 맞출게. 하나, 둘, 이 안에 맞추려고 그러면 빨리 좀 늦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좀 길게. 하나, 둘, 아, 이게, 이, 야, 이렇게. 여기 뭐 다 너무 깔끔하고요. 그 몇 군데만 잠깐 디테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130마디에 예, 거의 옥타브가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좀 여기서 표현을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클라리넷 크게 네. 그리고 118마디 호른 선생님께서 여기는 약간 좀 빰빰빰빰빰빰 이게 네. 좀 팀파니 느낌 나게 조금 어택을 때려주시면은 팀파니요. 네, 빰빰빰빰빰빰. 네, 그리고 8, 9, 10. 110마디 8분의 6 박자 거기 두 번째 박에 호른, 바순, 클라. 네, 이렇게 해서 포르테시모를 빡 때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음악의 앙상블은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작곡가와 바로 피드백을 공유하며 더더욱 생동감 있는 앙상블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현대 음악을 연주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건데 이처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곡을 완성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연주 실력, 여러분 팀의 앙상블 호흡도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